사계절을 담은 시흥 시티 투어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거북섬의 봄을 알리는 달콤 축제가 5월에 개최됩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청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사계절 다채로운 시흥을 만나는 시흥 시티투어를 시작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흥의 관광명소를 전문 가이드와 둘러보는 정기코스와 단체 맞춤형으로 코스를 구성하는 수시투어로 운영됩니다. 시흥을 찾는 관광객들은 거북섬이 품은 서해안 일몰부터 시흥의 역사를 담은 트레킹까지 다양한 체험과 관광지 주변 맛집 탐방,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인데요. 시흥 시티투어는 서울 사당역에서 출발해 시흥 시청역을 경유하는 코스로 시흥 시티투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관광객들이 시흥의 다양한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북섬에서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 5월 17일에서 19일 제1회 거북섬 봄 달콤 축제가 거북섬 별빛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달콤한 디저트의 향연, 지금 소개합니다. 먼저 디저트 페어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고 달콤 디저트 공방에서 나만의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무대 공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마술 공연을 비롯해 달콤 퍼포먼스, 전국민이 즐기는 전국 듀엣가요제 본선 무대 등이 별빛공원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달콤 축제 기간엔 거북섬 마리나가 개방되는데요. 푸르고 아름다운 시와호 전경과 함께 물길 따라 버스킹, 피크닉 라이브 소풍과 같이 유명한 뮤지션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4년 거북섬에서 개최될 사계절 축제의 포문을 여는 거북섬 봄 달콤 축제가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즐거운 추억을 장식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혹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한참 뒤 고지서를 받고 난감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놓치지 마시고 개인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이면 위택스로 넘어가 자동으로 계산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됩니다. 모두 채움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세무서와 시청을 따로따로 갈 필요 없이 시흥시청 종합소득 신고 창구에서 한 번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 3에 위치해 있고 오실 땐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신고 안내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엔 잊지 말고 꼭 종합소득 신고 납부하세요.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